매운쥬 꾸미무빵. 오늘의 주문네요. 쭈꾸미 볶음 밥 별도 2인 500g 아주 매운맛 많이 매워서 자극적인 맛 매운맛 매니아 분들께 추천합니다. 22,000원 배달 10,000원 해가지고 23,000원인데 요거 이제 그 배민에 1,000원 할인되더라고요. 그래서 22,000원 결제했습니다. 쭈꾸미가 사실 매워봤자 쭈꾸미 아닙니까?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매운 고추는 안 맵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거 뭐 안 매운 고추라고 생각을 하려고요. 구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콩나물. 지금 좀 충격적인 장면 혹시 좀 보여드려도 됩니까? 정말 좀 충격적인데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손편지 팔아요. 돈만 주면 다 되는 세상 이런 거 다 프린팅해서 팔아요. 아 그래요가 아니라 아니 진짜라니까? 사장님 정성 비하가 아니라 이거 사신 거라니까 이거. 이거 딱 봐도 지목이지. 아 근데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없다. 탄수화물 없으면은 그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밥을 좀 준비해왔습니다. 또 맨밥 먹으면 맛없다. 참치 하나. 참치 국물이 진짜 이 건강에 좋은 국물. 참치 기름 빼야죠. 느끼할 때. 아 세상에. 아 맛있겠다. 김가루 조금. 이거 퍼먹으면서 오늘 매운맛 쭈꾸미 한번 좀 차분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쭈꾸미 니가 그렇게 매워? 입속으로 따라와. 삐린! 진짜 맛있어. 이거 여기 위에다 얹어 먹는다? 야, 미쳤다, 진짜. 삐린! 야채도 같이 먹을까? 당근, 양배추, 쭈꾸미 쫙. 삐린! 저 진짜 제일 매운 맛으로 시켰거든요. 안 매워서 죄송합니다. 너무 그냥 맛있어. 콩나물을 양념에 적셔 먹으라고요? 오, 양념 양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버무려 먹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? 띠리리! 안에 떡도 있어. 이따가 여기에다가 밥이 먹을까?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거 마요네즈도 이래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. 띠리! 안녕 여러분들 안 매워요. 육수는 항상 나온 거 사실인데 왜 화나지? 이따가 이거 먹다가 밥 비벼 먹읍시다.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티리. 머리가 이거 개판 오분정이네 이거. 아 집에 쌈이 아 깻잎 있을 것 같은데? 깻잎 쌈은 없고 이거 상추 쌈하고 오이고추 들고 그리고 이거 어제 먹다 남은 치킨 귀신같이 들고 왔다 이거. 그리고 공깃밥 하나 돌리고 왔습니다. 치킨 상추 쌈에 치킨 쭈꾸미 넣어서 먹으라고요? 그러니까 이 상추 쌈에 치킨 딱 얹고. 아 근데 지금 이거 아 콩나물 이거 다 먹어버리면은 이따가 밥 볶을 때 콩나물 없는데 아 콩나물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. 당근도 좀 넣고 아 밥도 먹고 싶은데 밥도 넣어 이거. 완벽한 영양 밸런스 한 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에. 아 근데 쭈꾸미 안 보인다. 쭈꾸미 하나 더 넣어야 돼. 오우 야스. 자 무슨 쌈인지 모르겠는 거 한 입만 띠린.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맛.
야, 여기 근데 진짜 딱그 불닭볶음면 수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청양고추 딱그 정도 느낌 딱 적당함. 치킨이랑 먹으면은 쭈꾸미는 밥이랑 먹는 게 낫다. 이거 지금 슬슬 비빌까요? 하루 냉장고에 있어서 턱이 아파. 근데 밥 비빌라 하면은 이건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사실 쭈꾸미 2만원어치 양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공깃밥 비 포함이라 가지고 이게 쭈꾸미가 양이 좀 괜찮은 건가? 두 다리씩 이렇게 잘라 가지고 딱돼 있는데 너무 좋다. 불닭볶음면보단 매워요. 애초에 내가 얘가 진짜 매웠으면 아마 다른 걸안 먹지 않았을까? 저는 진짜 음식이 매우면은 사이드를 잘안 먹습니다. 안 매워서 잘 먹음. 아, 밥은 맛있어서 다 먹어버림. 이제 요 햇반에다가 쭈꾸미 맛확 국물 통째로 와 참기름 살짝. 역시 음식은 짜게 먹어야 맛있어. 김가루도 살짝 넣어달라 그래가지고. 그저 본죽 김치 낙지죽. 자, 본죽 콩나물 낙지죽입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뭐그 비빔밥 아니에요. 이상하지 말고 여기다 옥수수 콘 넣으면 덜 짤지도 진짜. 낙지야, 이 악마 왔다, 악마. 일단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고 맵고 달고 맛있고 레리고. 아니 이거 오늘 매운맛 측정 안 했네. 완전히 잊고 있었어. 그냥 무난하게 맛있어가지고. 지금 이거 뜨거워서 그런 거임. 와, 쭈꾸미 샤워인데요? 아니요? 하나도 안 매운데요? 맛있네요. 예, 무난하게 맛있는 느낌. 다 먹고 나서 전투로 식장하면 될것 같습니다. 매운데 콘샐러드가 아니라 안 매우니까 콘샐러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 득템. 흑빛 병아리 아니에요? 야, 이게 콩나물이랑 같이 아삭아삭이 씹히는 게. 좋아. 내일 헬스 가가지고 운동 한번 하면은 싹 빠져요, 여러분들. 이게 아까 전에 넣을 때 양념 소스 좀만 덜 걸.
이게 양념 소스가 매워요. 라스트 양념을 먹으니까 알겠네. 오늘 시원한 물에 물 샤워 한번 쏴악 하고 자면 꿀잠 가. 오늘 먹은 제일 매운 쭈꾸미. 쭈꾸미는 좀 덜 매웠다. 근데 너무 맛있게 적당히 매운 느낌. 너무나도 맛있게 잡았다. 먹어.